오늘이 9월 초하루 정기법회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법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또 요즘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되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불자님들이 스님들한테 묻고 싶어도 조심스러워서 못 묻는 경우가 있고 또 물어봐도 여러 스님들이 또 얘기하는 게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약방에서 약을 달라고 하면은 어떤 약사는 회스타를 주고 어떤 약사는 가스명수를 주고 그런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참고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인도에서는 그 부처님한테 처음에 귀의하기 전에는 여러 종파가 있어가지고 여러 종교 교주들이 또 살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귀의할 때는 시월이 좀 걸렸습니다. 그 부처님 살아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이 참큰그 인도의 부자들은 이제 장자라 그래요. 그큰 부자가 참 늦게 아들을 하나 두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두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도에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물려줄 그런 상속자가 없으면은 국가에서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몰수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큰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옛날 인도에는 점성술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문화의 발상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계통의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점성술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얼마나 참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겠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점을 봤는데, 점을 보니까 점성술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참 집에 아들은 전생에 뭐 살생을 한 그런 과부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참그 단명한 과부를 받아놨다 그랬습니다. 단명한 과부를 받아놨는데 아마 내가 짐작키로 7살을 못 넘기고 이 세상을 떠날 운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 아들이 막 일찍 죽고 나면은 자손이 없으면은 그 많은 재산을 다 정부에서 가져가 버린다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부가 의논한 끝에 요즘 참 여러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래, 큰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안락을 얻다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집에 참 늦게 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뭐 전생에 참, 살생을 한 그런 과보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단명을 한다 합니다. 단명을 하면은, 우리는 물려줄 그런 상속자가 없으면은, 이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정부에서, 그걸 거두고 가버리니까, 참 그런 또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참풀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충을 털어놓으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이 잠기다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을 잡아와가지고 아이는 어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부모가 대신 기도를 하되 절에 와서 일주일 동안 철야 정진을 하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송황사 가면 정추되면은 선방 스님들이 일주일 돌아가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강원의 학인 스님들은 그 정월 보름 해양일을 맞아서 또 조상 천도 철야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부가 왔으니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참 어떤 그런 기도 가피가 있다 하니까 집안의 일을 다 정리해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두 부부가 어느 날탁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 마지막 일주일 되는 날에는 기록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법당에 가셔가지고 수건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잘 회향하고 집에 갔는데, 아,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정말 우리 아들이 이제 명줄이 이어졌는가, 뭐 지금 궁금하니까 점성술사를 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갔던 집에 안 가고 다른 집에 가서 또 물어보니까 단명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군데를 다녀봐도 단명하다는 말은 안 하는데, 옛날에 갔던 그 점성술사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점성술이 가만히 보더니, 아, 이상하다고. 전에는 단명하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온데 보니까 그 단명한 그런 운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참 희한하다 그러거든요. 그래 이제 부부가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수레에다가 스님들이 드실 의약품하고 공약물하고 또 이제 의복이 그때 참 귀했던가 봐요. 의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옷감을 잔뜩 싣고 부처님 찾아가서,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힘들었지만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저희 아들이 단명하다고 하지 않으니까 정말 부처님의 가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아주 진심기명을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저 내외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아들의 수명 장수를 기원하면서 철야 기도하는 걸 봤지만은, 그렇게 한다 해서 본인 당사자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단명한 과부를 면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아무리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아들이 그 아기가 와서 그렇게 부처님 앞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단명한 과부를 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참그 훌륭한 모습이 뭐냐면은 당신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위대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당신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상이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덕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러러 나오는 자연스러운 축복의 은혜가 네 가지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적어 놓은 걸 내가 일러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색, 역, 수, 안.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색은 덕이 있는 이에게 와서 기도를 하면은, 덕이 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삼계 대도사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에서 기도하면은 점점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시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혹은 집에서 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보면은 얼굴이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축복의 은혜가 오느냐 하면은, 힘력자예요. 용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이 이제 참 뭐, 어렵게 되고, 참 기울일 때, 절에 와가지고 막 부처님 앞에 와서 삼천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2시간 흘러가면 땀이 막 나고, 정말 그 삼천배 할때한 6시간 걸린다 하는데, 통계적으로. 하고 나면은 남을 홀려나면 처음에는 막 남을 원망하고 아주 마음속에 참 불평을 가지고 있다가도 한 2시간 좀 하고 나면 땀이 쏙 나고 나면 몸에 기운이 순환돼가지고 우리 마음이 쏙 바뀝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전생에 잘못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내가 뭐큰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탁 돌리면서 이제 부정 불평적인 그런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싹 바뀌면서 또한 3시간 기도를 하고 절을 하면서 넘어가면은,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이 쏙 순환되고 바뀌듯이 마음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색력, 힘력자. 색은 이제 모양이 훤해진다는 것이고 힘이 나고, 그 다음에 수. 수는 뭐겠습니까? 수명. 목숨이 길어지고 건강이 좋아진다. 기도 잘하고 정진 잘하는 사람 보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정말 참 목숨도 길어지고 그런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안은 뭐냐? 집안이 안정을 얻어요. 집안이 안정스럽고 집안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참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집안의 기운이 편안하고 순조로워져요. 어머니가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왔다갔다 하고 막 이렇게 정신을 좀 제대로 못 가다듬으면은 아이들도 많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아이들 보는데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혹은 뭐 집에서 이렇게 마음을 딱 가다듬고 그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덕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안정의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집안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하는 일들이 다 아주 원만하게 잘 순조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집안이 화목하고 편안해지면은 만 가지 일이 다 성사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참 단명하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그런 가피력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도 훤해지고 또 마음속에 힘을 얻었고 또 아들의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부모님도 함께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안정 얻어가지고 더욱더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축복을 얻네 네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생력수환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아주 그 참고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집에 와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고 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와서 법당에 등 도나 달고 또뭐 불공할 때 축원 카드 올리고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실제로 자식들에게 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차태현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알지요? 예, 차태현이 처음에 이제 연예인으로 떡 데뷔해가지고 이제 방송사에 탤런트로 떡 들어갔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방송국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으로 참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날리고 참잘 이렇게 승승장구로 이렇게 참그 세상에 스타로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참 쉽지 않답니다. 그내 상자 중에 한 사람이 한양대학교 연극 영화과를 나왔고 또 미국 네바다주 가서 주립대학에 가서 이제 영화 감독 수업을 받았는데 영화를 한두편 만들었답니다. 그러고는 출가해가지고 좀 이제 성황소에서 이제 정진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예, 스님이 되면은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삼고 멋진 연극을 한바탕 하고 하는 것이다. 밖에서 뭐 영화 감독 해봤자 뭐 하느냐. 어제 이제 누가 또 이제 어떤 신도 딸이 연예인 그 영화 감독 지망생이 된다 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래 내가 전공 과목도 아닌데 그렇다 하니까 아이 우리 상자 중에서 그 영화 감독 출신이 있다 하니까 아이 딸아이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절에 가서 이제 그 상자가 왔길래 어이 내 아는 신도님 딸이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영화 감독 하고 싶어가지고 뭐 아카데미 어때 뭐 학원에 다닌단다 이렇게 하긴 씩웃으면서 스님 제발 좀 말려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기 그 상자가 이제 배두나라는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걔하고 같이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답니다. 그런데 배두나 어머니가 원래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름을 내게 칠수를 지켜줬고 보통 보면은 영화 감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안이 아주 좋답니다. 집안이 좋아가지고 그런 재력으로 기부도 하고 막 밀어주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평지에 뭐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실력 있다 하더라도 작품을 아무리 좋아가지고 신인상을 받고 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참 빚을 내고 스타가 되기는 참 힘들답니다. 제발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특히 한국은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라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참 자기 집안이 없다든가 인맥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 차태현이도 이제 보니까 집안이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해 볼 때, 아, 자가 뭐 지가 좋아서 연예인으로 접어들었지만은 내가 뭐 자를 위해서 참뭐 복을 지어줄 일 없는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은
방송국에 화장실 세면장이 참 수십 개가 있는데, 그 빌딩 속에. 그 세면장에 가서 타올, 수건을 걷어가지고, 퇴근할 때다 걷어가지고, 그 수십 개 되는 그 화장실에 가서 다 세면장에 그 수건을 걷어가지고 가서, 밤에 그걸 삶고 세탁을 해가지고, 다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남들보다 먼저 30분 앞에 와서, 그 세면장에 가서 다 그걸 깨끗하게 걸어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했는지 모르죠. 30분 앞에 출근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제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세면장에 손을 씻고 그 닦으러 가면 깨끗하기엔 참 좋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제 그 물기가 아직도 덜 말라가지고 꿉꿉한 걸 닦았는데, 어느 날부터 깔끔한 수건이 탁 놓여있으니까 닦는 사람마다 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갔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제 이게 CC 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늘 와가지고 수건을 걷어가고 또 아침에 수건을 거는 게 이제 그늘 CC 카메라에 발각이 되니까 그 저게 누구냐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차태현의 아버지라는 게 드러났었습니다. 그이 사람이 뭐 그래 하더라도 좋은 일 하면서도 상처를 안 내고 항상 남몰래 참 부처님 우리 금강경에 나오듯이 무상보시로 무주상보시로 그렇게 탁 마음을 놓고 이렇게 수건을 갈아줬던 겁니다. 그렇게 3년을 쫙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드러나니까 얼마나 칭송을 합니까? 참그 아버지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태현까지도 이쁘게 보고 그 사람을 참 키워주고 있었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참 이름 있는 우리 광주의 참 빛고울 시민들도 알아주는 그런 연예인 됐지 않습니까? 되고 영화 주연도 맡고 이래가지고 이제 CF도 찍고 해서 지금은 이제 장가를 가서 참 가정에 이제 그 가장이 돼가지고 그래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다 아버지가 그런 숨은 은공으로 공을 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건 어디가 좀 빨고 늘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늘고 여러분 집에 있는 수건도 제대로 안 늘잖아요. 매일매일 빨지 않잖아. 그것도 이제 우리 순천에 송강사에 가면은 여러분들 어느 한 가거든 순천 내곡동 보살이 누구냐 물어보면 다할 겁니다. 이 보살님하고 그 처사님이 순천에서 버스를 타고 송강사에 오면은 이 버스가 저 시골 뭐 돌아 오다 보니까 보통 차로 가면 한 4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송강사에 옵니다. 첫 차가. 그리고 오면은 첫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 보살님이 허리가 좀 이렇게 좀 굽었어요. 아마 디스크 정지가 있는 것 같이 좀 굽었는데 그 배낭을 짊어지고 매일 절에 와가지고 관음전에 와서 이제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는 기도를 하고 가는데 우리 스님들은 청소하는 길에 저 만나면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 매표소까지 선방 스님들이 이제 마당을 서고 내려가는데 그 길을 서고 내려가다 보면 첫 차 타고 올라온 사람들이 그 내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 매일매일 저렇게 오는 거 싶어가지고 하루는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 보살님하고 처사님 무슨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척하게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우리 아들이 행정고시 시험 치고 있는데 우리 아들 행정고시 시험 합격시켜 달라고 그래 와서 공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큰 시주하는 것도 아니고 오면은 법당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한 분은 얼마나 법당이 좀 이게 좀 꺼멓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빼야 된다 싶어가지고 락스를 닦아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법당이 뭐 허용돼 버리니까 이제 남들이 볼때 깨끗하지만은 기도하는 스님 볼 때는 아 이거 고상한 이 말이지. 응? 전통 그 가옥 마루를 갖다가 다 빗겨 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 하면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정성으로 차 소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수건을 콱 빨아가지고 이제 비닐을 담아가지고 배낭에 짊어가지고 관음전뿐 아니고 법당 뭐 성보전 작은 법당 뭐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4시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 가는데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한 1년 지나가지고 신도들이 그래요. 스님 그저 내곡동에 누구 아들 그 행정고시 됐다고 그 프랜카드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아들 합격했습니까? 합격했대요. 그리고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저 과천청사에 있다 그래요. 또 한참 지나갔는데 또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청에 있대요. 또 이제 몇년 지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세종 그 시에 종합청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기도를 지금도 계속해요.
보통 보면 학교 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순천의 매국동 보살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허리가 점점 더 굽어질 건데 저리 와서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니까 허리가 많이 펴졌어요. 그럼 매국동 보살 가면은 막 대단한 보살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법문할 때 가끔 그 보살님 얘기를 하면은 그 보살님이 저 법당 뒤에서 듣는데요. 듣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싱그시 웃으면서 집으로 간대요. 그 얼마나 그참 보람이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복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맹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공돈 탑이 무너지겠느냐 하는 말이 아니십니까? 공돈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짓고 뭐 덕을 쌓고 싶어도 집에 뭐큰 재물이 없으면은 아이고 우리는 뭐 있는 게 없어가지고 복을 못 짓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차태현 아버지가 정말 남모르게 그 수군을 빨아서 늘 걸어주듯이 또 순천에 있는 그 매국동 보살님이 늘 와서 법당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것이 다 공덕이 되는 겁니다. 뭐 남들보다 뭐큰 돈을 시주인보다 더 알뜰한 그런 참 공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 정성이 어디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절에 와서 그렇게 인연 맺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또 등을 하나 달고 기도 축원 올리는 것도 다 자식한테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아들이 하도 뭐 심에 떨어지니까 이건 너무 일이 아니고 우리 집에 큰 형님 형수님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이 우리 형님은 그래도 이제 집안에서 이제 좀 머리가 좋다 해가지고 혼인이 돌아오면은 그 집안에는 머리가 좋다 해서 항상 그것이 이제 종미쟁이가 항상 자랑거리 삼아서 이렇게 혼살을 붙여줬는데 장교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대학교에 삼수에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체민도 안 서고. 그래 이제 형수 되는 보살이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집에는 불가하고 인연이 참 많은데 절에 가서 공을 많이 안 들여서 그렇다 하더래요. 그리고 미신 같은 얘기도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형님한테 그 일을 했답니다. 형님은 그런 거 별로 믿지 않으니까 에이 그 미신이다 할줄 알고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형님이 뭐라 하냐면은 그 말이 맞네. 당신 절에 잘안 가잖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러면 내 덕이 내 탓으로 그랬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서울에서 이제 저 연주암에 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이렇게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하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2시간 걸린답니다. 아마 여기 보면 저기 뭐 무등산 꼭대기 좀 되는 그런 연주암이 있는데 연주대라 해서 그 아주 사진도 많이 찍혀 나오고 불교 달력에도 보면은 연주암이라 해가지고 그 사진 전경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꼭대기 이제 절벽 밑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마침 옆에 동네 사는 사람이 친구 있어가지고 같이 갔답니다. 그럼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인데 올라가면서 착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을 들이고 거기서 점심 먹고 내려오는데 그 절에서는 등산객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막 밥을 이렇게 보시를 한답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 그해 이제 겨울에 이제 대학 시험을 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하고 형수가 둘이 부드럽게 울었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자손들한테 그대로 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뭐잘 되길 바라는 것은 자손 잘 되는 것 이상 더뭐큰게 있겠습니까? 영감님보다 더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절에 자꾸 다니니까 절에 다니는 거 반만 내한테 좀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절에 갈 때는 정말 제가 한번 따라갔는데 방학이 돼서 동기 딸 따라갔는데 동지 불공한다 가는 길에 그 밀양이 어떤 절에 가는데 그산 밑에 계곡이 있는데 그때 동기 딸 때문에 춥지 않습니까? 그 내보고 길에서 누가 오는 걸좀 보라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러 가는가 보니까 그 웅덩이에 가가지고 모욕 제기를 하는 거예요. 나참 저런 정성이구나 싶어요. 그런 이제 내가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다 저렇게 공을 들였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욕 정정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탁 먹고 들어가면은 감기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하룻밤 자고 집에 갔는데 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하더니 아버지 그러더라고. 그 절에 다니는 정성 내한테 반만 좀 해봐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절에 다니고 열심히 하면은 보통 집에 아버님이 좀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집안 잘 된다 하니까 뭐 놔두고 참고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은 처사님도 건강해지고 자손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